오빠 피지컬 백 봤어? 뭔 백? 아이 태진이도 역시 여자구나. 너 백 좋아하는구나. 여기 든든한 백이 있잖아 오빠가. 뭔 백? 루이비 백 뭐 프라 백 뭐 뭐 어떤 거 구땡 뭐. 아니 오빠 진짜 몰라? 피지컬 백. 추성훈 선수도 나오고 스켈레톤 윤성빈 선수도 나오고 상금이 3억이래 3억. 아이 태진아 나 뭐 3억 뭐 그런 거 모르고 백 하니까 갑자기 나 이거 생각나네. 백 터미네이터 I'll be back. 못 살아. No 지금 꼭 알아야 하는 핫하고 핫한 단어만 짚어드립니다. 핫 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본인 재벌 직접 메이드 인테리어는 금선이죠. 골드선. 오늘부터 골드선 금선 윤태 윤태진 아나운서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야, 요게 뭐 어떤 얘기지? 직접 예, 인테리어를 뭐 한다는 거야 하우스를? 아 이게 제가 막 다 뜯어 고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네네네. 어제 그 구해줘 홈즈에 제가 나왔는데 네네네. 집을 조금 공개를 했거든요. 그래서 집을 꾸미고 사는 사진이 몇 개 나와가지고 아, 네. 아, 그래서 아마 아 여기 있네 봐요. 여기 네네. 있네 어. 저희 집이에요. 어허 여기 있네. 아하 이게 다예요. 어 그렇구나. 이게 그럼 뭐 지금 거실이잖아요. 어 여기 지금 식탁은 이제 주방이고 네네네. 여기 소파 있는 데는 거실이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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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럼 방이 저기 두 개예요, 세 개예요? 어 방은 하나 둘 세 방은 세 개입니다. 아유 네. 집이 넓네. 예예예. 아, 예, 예. 네. 집이 넓어요. 제가 집순이여가지고 집을 꾸미고 사는 걸 좋아하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어제 이제 가서 구해줘 홈즈에서 촬영하면서 집을 살짝 공개해봤습니다. 그러면 그 인테리어 중에서도 뭐 수많은 이제 장르가 있는데 그래도 여기가 나한테 조금 더 그 포인트가 있다.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금 여기 사진에도 있는데 거실에 소파 부분이 네네네. 제가 좋아하고 또 소파를 제가 되게 많이 아껴가지고 어허. 거길 되게 좋아해요. 네. 아, 이거 아주 그 편안해 보이네. 네, 엄청 그 색깔 독특하죠. 약간 노란색이어가지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아니 말 그대로 골드색이네. 그러네요. 예, 예. 골드 네. 소파네. 예. 아니 그나저나 그 시작할 때 뭐 피지컬 100. 이게 뭐예요? 어, 요게 지금 현재 일주일에 2회씩 공개되고 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프로그램인데요. 한국 예능으로는 처음으로 전 세계 넷플릭스 순위 1위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네, 내용을 조금 말씀드리면 네네. 가장 완벽한 피지컬을 가진 최고의 몸을 찾기 위해서 피지컬이 대단한 100명의 게스트가 나와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예능인데요. 뭐 앞에서 말씀드린 추성훈 선수, 미스터 추. 네, 스켈레톤 국가대표 윤성빈 선수. 그 외에도 체조 국가대표 양학선 선수, 해군 특수전전단 UDT 출신부터 보디빌더 씨름 선수, 배구 선수, 수영 선수, 복싱 선수, 크로스핏 선수, 발레리노, 스턴트맨, 경찰, 소방관 등등 정말 내로라 하는 다양한 직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아, 윤영빈은 왜 안 나갔지? 어허, 개그맨 대표로. 어, 예. 근데 여기서 네. 오래 매달리기, 네. 뭐 1대1 몸싸움, 모래 나르기, 1.5톤 배끌기 같은 약간 강도 높은 미션들을 해내야 됩니다. 야 여기 지금 뭐 보니까 뭐 이게 뭐야? 서로 뭐 팀전인가 이게 뭐예요? 그렇죠. 이게 뭐가 끌고 있는 건데 네네네네. 네, 엄청나요. 저는 지금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했거든요. 어, 재밌어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이게 뭐 힘겨루기 하고 힘싸움하는 게 뭐가 재밌으려나 약간 네네. 이런 생각했는데 네. 이게 확실히 다들 이제 승부욕이 강하고 걸고 하는 거죠. 에이, 네. 이고자 하는 열망이 강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정말 그 다들 여자 남자 분들 하실 거 없이 그 탄탄한 여기 여성분도 있어요? 네 여성분도 있어요. 아니 남자랑 대결해서 어떻게 이겨? 해요. 1대1도 여자 남자 이렇게 둘이 대결. 아 오래 매달리기 이런 것들은 여성분이 유리하네. 그냥 싸움도 해요. 아 그냥? 네.
어떻게 그냥 때려요? 힘싸움도 둘이서 합니다. 타격도 있어요? 때린다기보단 이렇게 힘 겨루기를 하는 건데 데스매치. 네, 데스매치 하는 건데 네네네. 엄청 재밌습니다. 예전에 이거랑 좀 다른 건데 어마어마한 그 자동차가 몇십억짜리가 있어요. 네. 그리고선 그 예능인들 뭐 가수분들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거기에서 끝까지 손대고 있는 사람이 그 차 갖고 가는 거야. 본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 누가 끝까지 손대고 있어서 네, 계속 손대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용변도 다 봐야 되고 아 이거 얘기를 들었나 보다. 그냥 거기서 다 해결해야 돼. 그 누가 받아갔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네, 누가 1인이 남았죠. 맨 마지막에. 맞아. 이야, 이런 거 보면 세상에 공짜가 없습니다. 예. 맞아요. 문자 왔어요. 김미희님께서 저도 재밌을까 했는데 막상 보면 너무 재밌어요. 피지컬 100 멋져! 이야, 이거 좀 봐야겠네. 맞아. 네네. 자, 월요일 대표 봐야죠. 네. 매주 월요일에 찾아오는 핫키워드 TMI 사전입니다. 뜨거운 단어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뜨겁게 화제가 되는 단어 꼭 알아야 하는 키워드를 살펴봅니다. 자, 오늘의 뜨거운 단어 컷으로 만나보죠. 뛰어난 성능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인기가 뜨겁습니다. 미국의 오픈 AI가 만든 대화형 AI 챗봇 챗GPT는 사람과 자연스럽게 대화하는 건 물론 수준 높은 정보를 제공하며 일일 사용자 수가 지난달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월간 사용자 수 1억 명 도달에 걸린 시간을 보면 구글이 8년, 유튜브가 2년 10개월, 페이스북이 3년 2개월인데 챗GPT는 단 2개월입니다. 높은 수준의 에세이와 논문을 단시간에 만들어 교육계에 대혼란이 벌어지는 등 관심만큼 논란도 큽니다. 네, 지난 2월 4일 SBS 뉴스의 일부를 들어봤습니다. 이게 대화형 인공지능 챗GPT의 인기가 정말 대단하다고 해요. 네네. 네. 저도 뭐 뉴스에서 이제 접했는데 신기하더라고요, 진짜로. 네. 이 챗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사용자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인공지능 AI인데요.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 문체를 설명을 해주고 쓰라고 하면 셰익스피어 스타일의 장문의 글을 쓸 수 있고 또 삼행시의 개념만 설명해주면 삼행시도 척척 만들어냅니다. 시와 소설, 노래, 가사도 만들고 수학 문제도 풀어주는 건 물론 또 자기소개서와 레포트도 쓰고요. 엔지니어 입사시험 풀이까지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챗GPT 같은 대화형 인공지능을 출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인 거죠. 아니 근데 아니 되게 저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인데 그냥 뭐 저 주관적인 예 생각인데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사람 대 사람으로 예 뭐 민원도 올리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라고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게 너무 보편적으로 이제 널리 알려지면 좀 많이 그 사람 사이에서 관계가 좀 많이 서운해지 않을까. 왜 동네 형한테도 물어보고 이모한테도 물어봐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는 뭔가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대화를 하는 시대가 점점 다가오는. 그럼 뭐 지금 요 장르에 대해서 챗GPT 요거에 대해서 저 윤태는 뭐 어떤 생각 갖고 있어요? 되게 뭐 저 어떻게 긍정적이에요? 뭐 어때요? 저는 그 이 기사를 접했을 때 영화 허가 떠올랐어요. 거기 허도 보면은 대화형 인공지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점점 그 네 맞아요. 사만다. 사만다가 처음 보다 그 이제 주인이라기보다는 자기를 구입한 구입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점점 사람화 돼가는 그래서 결국 약간 이제 자유를 찾아 막 떠나는 너무 슬픈가요? 네 그런 느낌인데 그냥 그럴 때도 이게 과연 어디까지를 긍정적으로 보고 어디까지가 인간에게 도움이 안 되는 부분일까를 생각을 했던 적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근데 사실 이게 기술 발전은 좀 더 되면 더 편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죠. 네. 편리함은 있죠. 말 그대로 우리가 얘기했던 그 전화기 여기에서 이제 스마트폰으로 이제 점프 뛰었듯이 그거에 대한 뭐 감사함은 있는데 또 예전에 대한 그 그리움이 또 있죠. 약간 근데 그 정 같은 느낌이나 조금 더 외로워질 가능성은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좀 그래서. 단절이 될까 봐. 그런 것들이 좀 서운쳐. 이게 그러니까 앞으로도 GPT가 뭐 상용화되면 이제 학교 숙제 뭐 이런 것들도 그 친구가 해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와. 약간 그리고 개개인마다 선생님들이 검사할 때도 이거 AI가 풀어준 티 안 내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평
평소에 내가 숙제를 하는 스타일을 AI에게 학습시키면 와, 너 어디까지 가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그 상상해봤잖아요. 어렸을 때 학교 가기 싫잖아. 그러면 저 집에서 공부하면 안 돼요라고 했는데 이게 되잖아요. 그쵸,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윤태. 아, 이미 다 나왔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 뭡니까? 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 인공지능입니다. 네, 영어로 하면 Artificial Intelligence, 줄여서 AI라고 하는데요. 윤태는 뭐 아까도 뭐 이야기를 했지만 인공지능 하면 그냥 말 그대로 뭐 어떤 게 생각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네. 영화 허의 사만다도 떠오르고 또 예. 뭐 일단은 그 이세돌 구단과 대결한 그래 알파고 아 그 친구를 이겼잖아요 파고를 알파고도 엄청난 화제가 됐었고 예예 네 뭐 그 정도 떠오릅니다. 저는 예전에 그 영화 봤는데 그 지금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어떤 그 여자 주인공이 로봇이랑 사랑에 빠지잖아. 근데 그런 것들도 그럴 수 있겠다. 맞아요. 왜? 어떤 인간은 내 마음의 이 사랑의 온도를 몰라주니까 그 로봇은 다 받아주니까 야 그런 것도 밀려 올 것 같은데. 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열렬히 여러분들이 인공지능 AI 하면 생각나는 사연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 때문에 놀랐던 경험이 있거나 최근에 나온 챗 GPT에 관련된 소식, 그 외에도 인공지능 AI가 들어간 사연이면 모두 가능합니다. AI 얘기하니까 요즘 애들 플레이리스트라고 저희가 뭐 주말에 예, 유진 작가가 여기 예, 인간 AI거든요. 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문자 소개 되는 몇 분을 뽑아서요 마스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뜨거운 단어는요 인공지능 AI인데 윤태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해보죠. 네, 인공지능에 대해 우리가 몰랐던 사실 찾아봤거든요.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인공지능은 무엇인지 그 개념과 어떻게 발전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인공지능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분야에서 학습하는 기계라고 보면 된다. 초기 인공지능은 체스에서 인간을 이기고 퍼즐을 푸는 계산적인 문제는 잘 처리했지만 사람의 얼굴을 구분하고 말을 알아듣는 감각적인 부분을 어려워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하고 스스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는데 그렇게 나온 기술은 바로 머신 러닝이다. 이건 인간의 학습 능력을 컴퓨터에서 실행하는 건데 문제만 알려주기도 하고 문제와 답을 동시에 알려주기도 하면서 인간이 공부를 하듯 인공지능을 완성해 나가는 방법이라고 보면 된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딥러닝이란 것도 있는데 이건 인간의 뇌신경을 흉내내서 정교하게 만든 것이다. 물체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영상인식, 음성인식이 모두 가능한데 덕분에 지금의 인공지능은 그림을 그리고 작곡을 하고 소설을 쓰는 것까지 할 수 있다. 야, 이게 뭐 곡을 쓰고 이러면 이제 저 윤일상은 뭐 먹고 살지? 큰일 났네. 요번에 그 작업실도 그 바꾼다고 하던데. 일상이 큰일 났네. 그것도 이제 창작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고민도 되게 클 것 같아요. 이 창작 영역까지 이제 AI가 완벽하게 해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창작도 이야기를 했고 윤태도 이야기를 했지만 나 웃겨줘 이러면 엄청 웃겨줄 거 아니야. 우린 뭐 먹고 사냐고. 그럴 수 있죠. 그럼. 게다가 또 개그 코드를 정확하게 파악한 AI이기 때문에 정말 웃길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그냥 짧은 거로 해줘. 뭐 이럴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그 머신 러닝, 딥러닝 이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 좀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이미 많이 알려진 바둑 AI 알파고가 이제 머신러닝 기술을 이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 고수들이 이미 대결을 펼쳤던 그 16만 개의 대국 3천만 수를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알파고가 스스로 대국을 펼치면서 더 또 발전을 시킨 거죠. 결국 바둑 고수가 됐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인공지능이 스스로 학습해서 고수가 된다는 게 아주 포인트입니다. 아니 이건 얘네 왜 공부를 하는 거야? 공부를 시키는 거죠 인간들이. 아니 그러니까. 네네. 아 정말. 아 그냥 자, 자연스럽게 꼴등 1등이 맹길어져야 되는데 아 이 형들 때문에 꼴등 더 하겠네. 네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네. 음악 주세요. Amazing.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 몰랐던 사실 둘,
인공지능 AI 시대, 미래에도 인기 있을 직업에 대해서 알아보자. 먼저 로봇 제작자와 서비스 매니저. 자동화 산업을 하는 곳에서는 40% 이상이 로봇으로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기업은 로봇 제작과 관리를 위한 업데이트가 가능한 사람을 찾고 있다. 다음은 빅데이터 과학자. 광범위하고 거대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요약하는 일이 중요해지면서 앞으로 인터넷 마케팅과 SNS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공 신체 기구 제작자. 22세기 가장 수입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직업이라고 한다. 정밀한 근육과 신경을 개발하는 제작자인데 인공지능의 발전으로 함께 빠르게 성장 중이라고 한다. 마지막으로 가상공간 디자이너. 전 세계 사람들이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가상공간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지금은 게임이나 오락의 기능으로 가상공간이 사용되지만 비즈니스를 할 때도 사용되면 가상공간 디자이너의 역할이 커질 예정이다. 야, 인공 이제 지능 시대가 오면 이제 새로운 예, 잡이 이제 많이 생긴다는 얘기인데. 그렇죠. 네. 윤태는 뭐 제일 신기한 직업이 뭐 어떤 거예요? 일단 신기한 직업이라기보다 이 분야가 좀 정말 많이 발전됐으면 좋겠다 하는 직업은 여기 네. 인공 신체 기구 제작자예요.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나 네네네. 네, 이런 필요로 한 것들을 더 좋은 발전된 그런 과학기술로 네, 불편함 없이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는 것 같아가지고 야, 진짜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요. 네네. 어찌 보면 이 AI의 발전이 또 긍정적인 면으로 놓고 봐서는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좋을 수 네네.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하나 이제 포인트를 딱 짚자면은 이제 너무 이쪽에 치우치다 보면 사람 관계가 이제 릴레이션이 네. 이제 단절이 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죠. 네. 자, 퀴즈 가보죠. 네, 초록 검색창에 AI 영화라고 치면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AI라는 영화가 나오는데요. 이 영화는 몇 년도에 개봉했을까요?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정답과 함께 인공지능 AI라는 단어가 들어간 사연도 보내주세요. 문자가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 뜨상 선물 보내드립니다. 네네. 어허, 야 진짜 AI 야 이게 진짜 사람이 생각한 게 다 이루어지네요.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얼마 안 남았어요.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있지만 알면 더 좋으니까 핫키워드 TMI 사전 뜨거운 단어. 세상에 윤태준 아나운서 2부 시작합니다. 예, 네. 문자 왔어요. 강수민님, 인공지능을 헬스장에서 활용하는 트레이닝도 있던데 자기 신체 중에 꼭 필요한 운동과 근육만 쏙쏙 골라주더라고요. 우리 태진 언니는 인공지능 헬스장 활용하면 연예인 중에 최고의 여자 축구 선수로 성장할 것 같아요. 아, 이거 뭐 감사한 일인데 이거 또 선생님들 이 형들이 너무하면 쇼니랑 다 놀아야 되는데. 장현웅님 예. 아들 집에 놀러 갔다가 TV 좀 보려는데 안 보이더라고요. 그때 손녀가 TV에 말을 하대요. 리모컨 찾아줘. 그랬더니 어허. 금방 찾아오더라고요. 이것도 인공지능으로 하는 거 맞죠? 어허. 4301님 저는 가족과 속초 여행을 갔는데 속초시장 순대국집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서빙을 하는 거예요. 울 시골 시아버지가 얘 먹고 나랑 시골가 꼬추 따자 하셔서 가게 한 손님들이 엄청 웃었어요. 감사하죠. 아 그러니까 저기 뭐 냉면집 이런 데 가도 예, 애들 오더라고요.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가면 길 안내해주는 로봇도 있고 네네. 그래요. 맞아요. 근데 제가 오늘 뭐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왜냐면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딜리버리 하는 건 좋은데 이 사람의 이 손맛 기운이 있거든요. 아, 그치, 걔가 그치. 갖다 주니까 일단 음식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왠지 그 마음도 충분히 이해하죠. 왜냐면 이 사람이
기운으로 갖다 줘야 되는데 걔가 쓱 해가지고 배터리로 오니까 아, 좀 안 맞더라고 나랑은. 네. 예. 자, 앞서 내드린 예, 퀴즈요. 네, 퀴즈. 초록창의 AI 영화라고 치면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든 AI라는 영화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영화는 몇 년도에 개봉했을까요가 문제였습니다. 네, 문자 왔습니다. 네, 김정헌님 2001년이 정답입니다. 영화 AI 이동진 평론가님께서 별 5개 준 영화더라고요. 이경민님, 영화 AI가 개봉한 연도는 2001년이요. 요즘엔 진짜 인공지능이 유행인가 봐요. 저번에 영화관에 갔는데 로봇이 커피를 타주는 게 신기하더라고요. 9274님, 2001년도에 쇼킹하게 봤던 영화네요. 인류가 멸망하고 가장 인간다운 주인공 AI만이 살아남아서 그 기억으로 인간을 복원했던 내용이었죠. 예전에 그 윤태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바코드가 생기면 뭐 세상이 뭐 망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썼는데 예. 자, 정답 확인해 보죠. 네, 정답은요. 2001년입니다. 네, 2001년에 개봉한 이 작품은 짜임새 있는 스토리와 미래 AI 시대를 리얼하게 묘사하면서 21세기 반드시 봐야 할 인생 영화로 손꼽히는 작품이라고 하네요. 야, 스필버그 형은 제가 봤을 때 외계인 맞아요. 야, 맞아. 진짜요. 뭔가 있어. 이분은 정말 와. 약간 진짜 미래에서 살다가 오신 분 같아요. 그러니까 생각한 것들이 나중에 이루어지게끔 무비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에이, 저런 게 어딨어.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가올 세상을 네네네. 미리 내다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와, 그럼 뭐야? 22년 전인가? 엄청나죠. 어마어마하네. 예. 커피 쿠폰 받을 분들은요. 선고표 꼭꼭 확인하기. 네. 네. 자, 지금부터는 열렬히 들이 보내준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사연들 만나보겠습니다. 8100님 스노땡이라는 보정 어플 하나씩 있으시죠? 얼마 전부터 거기서 유행하는 AI 아바타 만들기가 있어요. 내 사진을 여러 장 올리면 내 아바타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건데 많이 미화된 기는 하지만 스케치한 느낌도 있고 팝아트 느낌도 있고 디즈니 공주 왕자 스타일도 있다네요 라고. 네, 지금 저희가 보는 라디오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맨 왼쪽이 실제 사람이고 네. 중간이 이제 그 AI화 된 캐릭터화 된. 아, 그냥 본인이 저렇게 저 중간 사람으로 된 거예요? 네네. AI화 시켜서 이제 된 거죠. 근데 생긴 건 너무 안 닮은 것 같은데. 그래. 네. 약간 그런 느낌. 좀 이미지가 좀, 그러니까 뭐, 저 중간 단계는 좀 딱딱하다. 약간 좀 더, 약간 뭐라 할까, 더 화려한 느낌이 드네요. 근데 저거 네. 왜 하는 거예요? 재미로. 이게. 아니, 저거 할 시간 딴 거 하지, 저거 왜 하지? 아니, 근데 이게 유료 결제 서비스거든요. 아니, 나 여기랑 무슨 뭐 반감이 아니고, 아니, 이게 사람 냄새가 너무 안 나니까, 난 개인적으로 서운 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거 우리 뜨 형 한번 AY 캐릭터 만들어 보는 거 너무 재밌겠다. 요즘 유행이래요. 그래요? 네, 한번 이거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진짜 한번 해봐야겠다. 네. 근데 이게 만족하고 프로필 사진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니까. 아, 이거 그러면 저 윤태 뭐 공짜예요? 아니면 돈 내는 거예요? 아, 이거 유료 결제 서비스예요. 아. 네, 그래가지고. 예예예. 예, 예, 예. 아, 4,000원 정도 하는군요. 네, 그럼 우리 뚜영 안 할 것 같아. 아, 한 번 하는데 4,000원이요? 이제 이게 결제를 하면 계속 할 수 있는 건데. 아하.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야, 하여튼간 저 신기하다. 왜냐면 패밀리들 다 모였을 때 이렇게 한번 터치해 주는 것도 괜찮겠네. 그냥 재미로. 네. 네네. 8341님 명절이면 돌아가신 아버지가 많이 보고 싶고 그리웠어요. 전에 인공지능으로 고인이 된 사람도 만날 수 있다는 영상을 보고 나도 나중에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다 했는데 남편이 저 몰래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명절 때 인공지능 AI로 아버지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만나는 거지만 정말 행복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도 위로가 될 수 있는 좋은 서비스 같아요. 그렇구나. 네네. 이 AI 전문 기업들이 실제로 부모님의 건강한 모습을 평생 간직하는 서비스를 론칭을 했고요. 별세한 그 스타들의 모습까지 구현하는 네네. 프로그램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응삼이 박윤배님, 네. 또 신해철님, 듀스, 김광성님, 유재하님 등등 목소리를 AI로 구현했다고 해요. 저는 뭐 저 현식이 형도 그렇고 요 터틀맨도 보고 뭐 이랬는데 아유 되게 저 감명스럽더라고요. 네, 보고 네. 싶.
싶은 마음이 큰 분들은 네, 이렇게라도 이제 간직을 하고 네네. 보고 싶어 하실 것 같습니다. 예예. 자, 고윤님, 박물관에 가면 해설사 선생님이 직접 설명해 주셔서 전 그 설명을 듣는 게 참 재밌었거든요. 그럼 그럼 그럼. 근데 얼마 전에 가니까 AI 로봇을 터치해서 설명을 듣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아, 이게 서운타고. 네. 이 모자 쓴 어르신들이 이게 이래가지고 이 갑상선으로 설명해 주는 게 네. 그 맛이 있거든. 네. 애들은 신기하니까 막 눌러보고 만져보고 좋아하는데 저는 인간적인 맛도 없고 왠지 인공지능의 미래의 직장을 뺏긴 기분이 드네요. 라고. 실제로 경기도 박물관, 인천시립박물관 등등 스마트 뮤지엄으로 AI 문화 해설사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뭐 현대도 좋지만 고전 현대가 같이 어우러져야 되는 거거든. 그쵸, 삭제가 그쵸. 되면 안 됩니다. 네네. 네네. 자, 9530님, 인공지능 하면 처음 스마트폰 AI랑 끝말잇기 했을 때가 생각나요. 심심하길래 시리야 나랑 끝말잇기 하자 그랬더니 좋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해질녘. 아니 이게 뭐냐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할게 끝말잇기 하자 그랬더니 네. 제가 먼저 할게요 꽃무늬. 끝말잇기 하나는 제가 절대 못 이겨요 라고 하셨습니다. 어허, 그러니까는 저 바둑 이긴 거랑 똑같네. 그러니까요. 쉽지 않은 거지. 얘는 계속 학습이 되니까. 네, 그 외에도 후기를 좀 보니까 네. 관역, 버섯 막 이렇게 입 딱 막히게 하는 와. 것들. 네. 섯? 야, 가만 있어. 관역 뭐 있어요? 역? 근데 역은 역으로 바꿔서 할 수 있는데 그렇죠, 두음 그렇죠. 법칙 같은 거는 AI가 잘 모르나? 역전으로 하나? 예. 네. 버섯은요? 섯? 섯은 없죠. 어? 섰걸? 섰다! 섰다. 두 장짜리. 섰다! 섰다인데? 섰다인데? 와, 맞네, 맞아. 아, 이 정도 인정해줘야 돼. 그러면 그 AI도 몰라, 섰다는. 그럼. 모르나? 몰라, 아, 네, 몰라, 몰라, 네. 몰라. 예, 예. 야, 이 정도면 적인 줄 알겠어요. 실제로 예. 한번 해보자고 하는데. 진짜 이게 되나? 얘가 지금 바로 저기 뭐 네. 타종해요? 근데 제 시리가 안타깝게도 이제 약간 학습이 덜 돼가지고. 일단은 되면 되고 아니면 말고. 해볼게요, 근데. 네네. 시리야, 끝말잇기 하자. 아, 제가 지금 무음으로 해놔가지고. 아, 그렇지. 방송이니까. 아, 다시 할게요. 시리야, 끝말잇기 하자.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시작할게요. 오, 바로 되네? 뭐야? 관역했어. 역사! 역사! 제가 찾은 결과입니다. 자, 피곤해요. 예. 아니라 요즘에 여기저기 많이 불려다녀가지고 피곤하네. 두음 법칙이 일단 안 되는 거 같고. 그렇지, 그렇지. 그 역사하니까 지금 역사를 검색해줬어요, 시리가. 아하. 네. 아. 자, 그렇습니다. 애가 약간 떠있네, 지금. 학습이 좀 안 돼요. 제가 주로 꺼놔가지고. 얘도 왜냐면 초기 단계라서 예, 혼란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많이 성장했다 들었는데. 아, 문자 네. 왔습니다. 자, 1002님. 저는 AI 인공지능 하면 영국의 로봇공학자 피터 스콧 모건이 떠올라요. 2017년 루게릭병을 진단받았는데 자신이 직접 사이보그가 되겠다면서 모든 장기를 기계로 바꾸고 아바타를 통해서 감정을 표현하고 소통하셨다던데 정말 대단하신 분 같습니다. 야. 2022년 6월 세상을 떠난 피터 씨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진짜 대단하시다. 와. 이게 이 책도 있는데 전 그 뇌라는 와. 책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네. 예. 이 사진 저희가 보고 있는데 마비된 손이 아닌 기계로 공을 옮기는 네, 그런 정도까지 가셨다고 합니다. 야. 네. 자, 그리고 김선욱님께서 네. 방금 인공지능 챗봇 챗 GPT로 빨리 퇴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어봤거든요. 뭐래요? 1. 상사에게 적극적으로 요청하기. 2. 개인적인 사유를 제공하기. 3. 상사와 협의하기. 이렇게 뜨네요. 그리고 상사가 퇴근 요청을 승인하게 만들려면 예의 있게 말하는 게 제일 중요하대요. 챗GPT 이 정도면 그냥 직장을 그만두겠다는 얘기죠. 예. 이 챗GPT가 예. 사회생활을 모르네요. 얘 사회성이 좀 떨어지네. 야, 이러면 잘려. 사회생활을 모르네. 얘야, 잘린다. 그럼 잘려. 그럼 쉽지 않아. 네. 너는 건전지로 살지만 4천 원으로 살지만 우리 안 돼. 그렇죠. 그럼 자 소개된 몇 분을 뽑아서요 마스크 세트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인공지능 AI와 관련된 특이하고 재미있는 토픽, 뜨거운 토픽 만나볼게요. 샤이니의 링딩동. 자, 윤태진 아나운서 하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여기 문자가 왔어요. 예예. 김동환님께서 윤태 링딩동에 맞춰서 춤추는 거 AI가 추는 댄스 같아요. 크크크. 아, 거기 뭐예요? 뭐 어디 이사 가는 줄 알았어요. 예, 뭐 하는 거예요? 예예. 예, 뭐. 아니 링딩동 이거 맞지 않나?
아, 그거 뭐예요? 예, 예, 랭딩동 댄스 쳤는데 전하영님은 윤태님 가게야 풍선 인형 같으시. 어, 다시 한 번요. 다시 한 번. 풍선 인형은 이게 풍선 인형. 아니, 링딩동. 링딩동. 아니, 링딩동. 오호, 저 아는 저기 소나무인 줄 알았어요. 예. 어허. 저 네네. 진짜 요즘에 배우고 싶은 게 하나 생겼는데. 뭐 어떤 거요? 진짜 댄스 학원에 가서 춤을 배우고 싶어요. 어어. 그래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 저기 그 난리 납니다, 여러분. 저 그분이랑 같이 다니면 되겠네. 아, 시은이요? 예, 예, 예. 주시은 아나운서랑. 시은이 춤을 잘 추더라고요. 아. 주시은 아나운서가. 그래서 아, 이거 열심히 연습해야겠다. 그래서 진짜 실제로 이제 댄스 학원을 다닐 땐가 보다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왜냐면 또 여러분. 댄스하면 또 뇌에도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예. 네. 자, 윤태 오늘의 뜨거운 단어 인공지능 AI 관련된 토픽 준비됐죠? 네, 인공지능과 관련된 뜨거운 토픽 시작해 볼게요. 음악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첫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지난 1월 25일에 데뷔한 4인조 글로벌 메타 아이돌 메이브의 첫 번째 싱글 앨범 타이틀곡 판도라의 뮤직비디오가 천만 뷰를 훌쩍 넘었는데요. 메타 아이돌은 AI 기술로 만든 가상의 아이돌을 부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면 화려한 퍼포먼스는 물론 미래 세계 EDPR을 표현한 완성도 높은 그래픽 비주얼 때문에 많은 팬들의 관심을 얻고 있고요. 공식 뮤직비디오 외에도 MBC 쇼 음악 중심 데뷔 무대가 200만 뷰를 훨씬 넘겼고 안무 연습 영상은 물론 댄스 챌린지까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타 아이돌의 영향력 대단하죠? 아니, 지금 저 청취자분들의 귀뚜라미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 이 갑상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럼 노래를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메타 아이돌 판도라? 네, 들어보시죠. 어, 무서워. 너무 잘해서 너무 무섭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그게 저게 사람이 아니라 AI인 거죠. 네. 아니, 그러면 저 쇼 중심에 지금 네, 지금 무대를 선 거예요. 저 친구들이 지금 네. 올라간 거예요? 메타 아이돌 컴백 무대. 네. 워워워워워워. 데뷔 무대인가요? 컴백 무대인가요? 네. 아니, 노래가 좋네. 중요한 거는. 아니, 그리고 실제로 저기 지금 뭐라고 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나? 실제 아이돌들의 저 투표창이 뜨니까 너무 이상한 것 같아. 뭐 NCT 나오고 태양 나오고 네. 뭐 저 사람들이랑 지금 유진스 있고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와. 아, 칼군무에 노래도 너무 좋고. 야, 저거 보니까 이제 조만간에 상당합니다. AI 개그맨도 나오겠네. 네. 이제 라디오도 하겠네, 쟤네가. 그럴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랑 저 출연료 안 맞으면 개 쓰겠어, 우리 센터장 형이. 아, 이 뮤직비디오 반응 댓글 보면은 예, 예. 노래가 너무 좋아서 짜증날 정도. 어, 노래가 좋네요. 네, 그리고 수많은 개발자의 피땀 눈물이다. 멤버 모델링뿐만 아니라 배경이 진짜 최고시다 등등 아주 반응이 핫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이 친구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느낀 게 사람의 입장에서 아,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얘네한테 밀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네. 저는 이게 좀 제가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궁금한데 네. 이 얼굴을 네. 누군가를 진짜 모델링을 했는지 아니면 정말 빚었다고 해야 되나? 아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좀 다 아는 얼굴이에요. 하나하나 만들었는지가 되게 궁금한데 왜냐면 너무 예쁘다. 너무 예뻐. 예뻐서. 그리고 뭐 요즘에 그 저희가 이제 성형외과 가서 살짝 터치할 때 그 자라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으로 이제 몰리면은 아, 그분들이 약간 좀 비슷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쵸, 이쪽도 그쵸. 이제 마찬가지죠. 네. 너무 다들. 그 예전에 그 저기 알아요? 사이버 가수 저 아담? 아담 알죠? 아담 오, 알아요. 알죠? 아담은 너무 유명했잖아요. 오. 네. 네, 아담 같은 경우에는 그 뭐죠? 실제 가수분이 계셨는데. 그쵸? 그렇죠. 네, 여기 지금 메타 아이돌 메이브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게 누군가 가수가 있는 건지 아니면 이 목소리까지 정말로 AI로 만들어서 한 건지 정보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되고 있다. 난 내가 봤을 땐 사람이 불렀어. 아, 그래요? 사람이 부르고 요 친구들이 나온 거야. 얼굴 없는 가수 비스무리하게. 저는 네. 만들었다고 봅니다. 목소리까지요? 네. 와. 충분히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호. 야, 이 신기하다. 하여튼간. 지금 뭐
어이 뭐 취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아니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AI에게 네. 실제 이 여자 아이돌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가 이제 학습을 해서 만들어낸 목소리. 약간 어. 이런 느낌. 야 여자 잡스네. 네, 샘플링은 일단 와. 다 해놓고 불러 약간 이런 더 느낌. 연습을 해라. 네 약간 그런 어. 느낌이지 않을까. 앨범 내줄게. 네. 네. 자 다음 뜨거운 토픽에 알려드릴게요. 가보죠. 네 음악 네. 주세요. Welcome to Eyewitness News at 6 with Susan Ortega. 두 번째 뜨거운 토픽입니다. 작년 11월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인공지능 전시회가 화제였는데요. 인공지능이 그리는 수묵화전이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최신 버전의 인공지능이 7,331점의 수묵화 작품을 학습해서 그린 작품뿐만 아니라 한국화 전공 작가 130여 명이 참여해서 그린 작품까지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양화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이 직접 그린 경우가 많았는데 수묵화 와 같은 동양화도 몇 개월만 학습하면 비슷하게 그려낼 수 있다는 게 참 신기하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그린 그림에 항상 따라다니는 논란이 있는데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이 부분은 아직도 뜨거운 논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뭐 예술 작품으로 뭐 어떻게 뭐 인정을 하시겠어요? 뭐 어떻게 하시겠어요? 조금 더 좀 살펴봐야 될 문제일 것 같기는 한데 네네. 왜냐면 저희가 일단 지금 인공지능이 그림 작품을 네 현재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와 근데 이게 네. 뭐 인공지능이 그렸는지 뭐 사람이 그렸는지 후제인지 뭐 전혀 모르겠네. 근데 이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예술 작품으로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어쨌거나 인공지능에게 학습을 시킬 때 진짜 내로라 하는 예술가들의 그림풍이나 작품을 학습시킬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분들 것을 배우고 이제 그리고 있는 이 인공지능의 작품을 네. 예술 작품의 가치로 판정을 또 안 하는 것도 좀 이상할 것 같다라는. 아 그분들의 그 샘플링이 된 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진품 명품 같은 이 저 기운이 도는데 저는 인정 못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인정 못합니다. 핸드메이드예요. 아니 그럼 뭐 소주병도 다 저기 뭐 도자기계? 아 그건 그렇죠. 기계에서 찍어내는데 그렇잖아요. 예. 그참. 이천에서 우리 형님들이 도자기 왜곡했습니까? 그 뜨거운 그 숯가마에서. 맞아. 어. 고생하고 그렇지, 그렇죠. 피땀 눈물 흘리는데 네. 나중에 이거 이 정도 그리려면 화가형님들이 손목 관절 다 휩니다. 그러니까요. 네네. 네. 자 일단 광고 좀 듣죠. 자 뜨거운 단어 오늘의 단어 인공지능이었습니다. 네, 네. 다음 주 뜨거운 단어는 뜨상 인별그램 sbs.hot 홈페이지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네네. SBS 라디오 너튜브 채널 에라오에 영상감독 오감독님이 찍은 고화질 4K 영상 올라갑니다. 많이 네. 봐주세요. 아 좋아요. 예, 다음 주에 또 봐야겠네. 네. 월요일이 예, 금방금방이에요. 그러니까요. 다음 네. 주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뭐 저기 뭐 한댄스 한번 하시죠. 뭐 배워갖고 예. 빨리 배워야 될 텐데. 네,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자, 3부에서는요, OMG 상담소 규나 같이 올게요.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